안녕하세요. 어제 미국 증시는 기술주들이 조금 끌어올렸습니다. 그쵸? 한 1.8%, 1.7% 정도 올랐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 모멘텀을 좀 탔어요. 근데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몇주안 남았잖아요. 그럼 몇주안 남은 상태에서는 미국 증시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어도 또 내일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될수 있습니다. 자, 요걸 보면은 이 섹터별로 요거는 이제 스파이더 펀드 관련된 거다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XLY가 가장 핫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약했던 게 에너지, 파이낸셜, 그리고 V가 뭡니까? 예, 헬스케어. 이쪽이 조금 부진했다. 근데 이제 에너지는 계속 부진해요. 그렇죠? 그래서 WTI도 요즘 별로 힘도 못 쓰고 있고, 요 밑에 보면은 요건 이제 ETF들이거든요. ETF들인데 좀 그냥 보세요. 요 보면은 뭐 XRT도 있고, 이 리테일이에요. 이게 좀 약간 특이했어요. 이 리테일 쪽이 2.7%나 이 섹터가 이제 올라간 게. 그다음에 FDN은 뭡니까? 이게 다우존스예요. 다우존스 ETF고, 네, MJ는 캐네비스, 그러니까 이제 대마 관련된 업종 ETF. 그다음 요거 IGV 아시죠? 요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요거 뭐텍 섹터가 어떻게 뭐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이제 그냥 큰 그림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이 IGV 같은 거를 보셔라 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XHB, 뭐 홈빌더, IPO 관련 종목. 그다음에 SOX 이건 그칩 그쵸,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충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어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구나 섹터가. 그래서 방향이 어떻게 가는 건가, 뭐이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제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섹터가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좀 중요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아마존이 요런 걸 이제 그 에컬런이라는 그 바이크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요거 여기하고 같이 파트너십 해갖고 요런 프라임 바이크를 이제 내놓는다. 대신에 요런 액정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요게 500불짜리 펠레톤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하죠?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불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0불. 네, 2,000불 해도 이게 아마, 제때 생산을 못 해갖고, 아직 좀 밀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문들이. 그래서, 요런 걸 지금 내놨습니다. 성공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존이 이걸 이제 내놓은 이유가, 첫째는 이건 같아요. Test and learn. 그쵸?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고객들이 이걸 잘 활용하는지, 문제점이 뭔지, 또는 개선할 사항이 뭔지 그런 걸 좀 얻으려고 하는 Test and learn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마존이 몇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그 헤일로라고 그 밴드, 그러니까 손목에 차는 밴드를 내놨거든요. 헬스 밴드. 이게 이 핏비트 쪽그 밴드하고 거의 경쟁작으로 좀 내놓은 거예요, 헤일로가.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이쪽 이 프라임 바이크도 펠레톤을 생각해서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성공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좀더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갑자기 어제 나온 뉴스였기 때문에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요 나오자마자 이렇게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바로 그 얘기를 올렸어요. 그쵸? 그래서 또 강조를 하지만 제 채널에 구독을 하고 계신다면은 무조건
알람 설정은 전체로 해두세요. 그래야 이러한 속보를 계속 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꼭 전체 설정해주세요. 구독하신 분들은.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제가 차트를 좀 갖고 와봤어요. 이게 애플하고 강원대 펠레톤 그리고 아마존. 보면은 펠레톤이 확실히 위너예요.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보면은. 하지만 지금 이제 애플은 F 플러스, 피트니스 플러스를 내놨고, 그쵸? 얘네들은 이제 서비스를 내놓은 거예요. 아마존은 프라임 바이크를 내놨는데, 여기는 하드웨어, 여기는 소프트웨어를 내놨어요. 자, 여기는 지금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또 무슨 생각이 또 나요? 야, 혹시 애플하고 아마존이 협력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혹시 협업을 하게 되면은 펠레톤한테는 굉장히 큰 뭐랄까 위협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위에서 이 SWOT 분석을 안 해보셨으면 꼭 지금이라도 펠레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해보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SWOT가 뭐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저기 뭐죠? 뭐 전략팀이나 또는 뭐 컨설팅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그 옛날 옛적 전통 기법이에요. 그 옛날 기법이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요즘 또뭐 다른 용어로도 뭐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기본 그거는 여기에 있어요. 이걸 기초로 해서 그 비슷한 것들이 요즘 많이 또 파생이 됐어요. S가 뭐냐면 strength예요. 강점. W는 weakness예요. 약점. O는 opportunities. 기회. 그 다음에 T는 threats, 위협. 이렇게 이제 SWOT 분석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나름 혼자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려면은 조금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WOT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목 찍어주는 걸 되게 싫어해요. 뭐 여러분들은 다른 유튜브 채널들 많이들 보시고 그런데 보면은 뭐 어떤 종목이 유망하다 이런 종목을 꼭 담아야 한다 이런 자극적인 그런 이야기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달콤하고 아주 쉽게 접근이 돼서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SWOT 분석도 하고 본인이 스스로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눈을 계속 키우셔야 결국은 저를 포함해서 저 같은 채널을 벗어나서 독립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시지 말라고 해도 몇 분은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보는 시각 이런 거 그런 건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제 채널에 오셔서 보시면 되겠지만은 무슨 종목 찍어주고 종목 뭐 알려주고 뭐 유망 종목이 뭐이 종목은 어떻게 얼마 갈 거다 이거는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거는 전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이제 갖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다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채널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때 먹고 빠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장기 플레이를 하는 투자자라서 뭐 그렇다는 거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그냥 서프라이즈를 내놨어요. EPS도 거의 예상치, 애널리스트보다 두 배.
그 다음에 revenue 10.6빌리언, 9.12빌리언. inventory는 15%가 올랐는데 전년 대비. 근데 전 분기 대비 9% 내려갔어요. 재고 물량이. 그만큼 Q2 때도, 그러니까 나이키한테는 Q4예요. 많이 팔렸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걸 대충 이제 봤을 때 어디가 이제 큰 서프라이즈였나? 첫째는 이커머스예요. 이커머스에서 82% 신장을 보였어요. 자, 요즘 지금 팬데믹 때문에 그 회사들,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걸 보면은 다 이커머스 쪽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어요. 나이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쵸? 두 번째는, 차이나가, 자, YOY야, 전년 대비, 플러스 6% 매출이 성장했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지금, 팬데믹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자, US는 어떤가? 똑같이, YOY, year over year 해갖고, 마이너스 1.6% 역성장했어요. 자, 이것만 봐도 지금 중국이 그 매출의 많은 포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런 걸좀 보셔야 돼. 그래서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프터 아워에서 지금 12.8% 플러스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애프터 아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거 스크린샷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변동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 이거하고 최종 마무리된 거하고는 좀 다른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0불이 넘었는데 130불 넘으면은 지금까지 역사적 최고가가 120불이었어요. 그걸 뚫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요거는 내일 미국장 열리면 한번 잘 지켜보세요, 나이키는. 그다음에 테슬라가 오늘 이제 배터리데이를 한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못 봤고 주가만 조금 이제 봤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당시에는 400불 하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아. 그 시장에서 기대하던 그 한방 진짜 큰 중요한 게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제가 그걸 좀 돌려봐야겠는데 배터리의 그 내용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큰 제가 의견은 좀 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만 이 애프터마켓 주가 흐름을 보면은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더 가속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어제 시장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 하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